제11대 경북도의회가 14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은 잘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 김성진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무리 대형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차자치단체에 한 개의 군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 오래도록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잘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한 거고 잘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공항을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뭐 절차상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사안이라며 교통과 관광 분야에서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광택 의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물었고 이 지사는 지방에 이른 지방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처리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 건설소방위원장에는 김진욱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박미경 의원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 폐회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벌써 9명의 의원들이 사퇴한 데 이어 추가로 사퇴할 의원들도 더 있을 예정이어서 의정활동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